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펜타연 의원 이석원장입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요즘에 계속 그 기능의학적 암치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좀 주시고 유튜브 보시고 이게 기능의학적으로 이렇게 암치료가 가능하고 또 이렇게 기능의학적인 치료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많이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좀 주시는데요. 그 중에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 그리고 좀 이제 이런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좀 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어떤 질문 들을 많이 하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암을 죽인다 그럴 때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죽일 때 우리 기능의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항산화 물질들 그런 물질들을 먹으면 오히려 암세포가 잘 죽지 않고 오히려 암세포가 더 퍼진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암세포를 죽이는 원리가 그 아주 강한 산화 스트레스를 줘서 세포를 공격을 해가지고 죽이는 건데 그 산화 스트레스에 반대되는 항산화제를 먹으면 이게 암이 더 잘 살고 암은 죽지 않고 오히려 항암 효과는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들 말씀들 많이 하세요.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이거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논문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 옆에 이렇게 논문 하나 보이시죠? 이 논문이 뭐냐면은 이 항산화제 치료를 받은 암 환자들이 이런 화학적 항암 치료를 한 환자든 아닌 환자들인지 간에 항산화제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들은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지금 나타낸 그런 논문입니다.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암 치료들 있잖아요. 뭐 항암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수술 치료들, 방사선 치료 이런 치료들 그러한 치료들을 받으시는 암 환자분들이 그러한 분들한테 항산화제를 투여를 하는 치료를 같이 병행했을 경우에 그러한 일반적인 항암 치료 예, 적응을 훨씬 더 잘하는 것이 밝혀졌고 그리고 항암 치료나 이러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그 체중이 감소되는 건데 그러한 체중 감소도 되게 좀 덜 했고요. 삶의 질이 훨씬 높아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런 항산화 치료를 하지 않은 암 환자분들보다 이러한 항산화 치료를 한 그런 환자분들이 훨씬 더 수명이 연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문들이 사실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가지고 왔는데 이러한 논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에 적절히 들어가고 또 더더군다나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또 암을 투병하시는 분들은 우리 몸에 좀 더 많은 항산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정상적인 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잘 활동을 해서 삶의 질도 좋아지고 항암 치료도 더 잘 듣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수명도 더 연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몸에 항산화 물질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암 환자도 아니든 간에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물질입니다. 그러한 물질이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어떤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이제 환원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항암 치료는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세포를 도로 죽여서 암세포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 반대인 항산화 물질을 넣어주면 항암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항산화 물질을 넣었을 경우에 방사선 치료든 화학적 항암 치료든 수술 치료든 이런 것들을 병행한 환자분들의 훨씬 삶의 퀄리티가 좋아지고 생명이 연장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항암 치료의 부작용들이 많이 줄였다라고 나와 있는 논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문이 여기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논문은요, 어떤 논문이냐면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 환자에게 항산화제는 투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은 정말 항산화제가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투여하는 게 안 좋은가? 라고 얼핏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논문을 쭉 자세히 리뷰를 하게 되면요.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 거냐면은 이러한 말들은 어떠한 실험적인 임상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항산화제를 투여하지 말자 이렇게 말한다기 보다는 이 항산화제가 어떤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와 함께 병행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는 본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해롭다는 전제를 깔고 항산화제 복용 또는 투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학을 이렇게 연구할 때 어떠한 전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어떤 전제가 있냐면 잘 모르면 하지 말자. 그게 이제 어떤 의학의 어떤 하나의 그런 대명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검증된 것들을 약을 쓰거나 어떤 치료법들을 쓸 때 그런 것들이 몸에 해롭지 않다라는 전제 하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겠다라고 그러면
일단은 모르는 거를 전제로 만약에 쓴다 그러면 일단은 안 쓰는 거를 전제로 쓰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서 그 적응증을 굉장히 좁게 가져가서 하는 게 의학의 어떤 연구와 치료의 대전제입니다. 그 자체는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모르면 안 쓰는 게 맞습니다. 다만 항산화제가 우리가 모르는 겁니까? 사실은 항산화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심지어는 뭐 육류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에 이미 들어있는 게 항산화제고, 그리고 그 항산화 물질을 추출을 해가지고 조금 더 치료 목적으로 조금 더 고용량을 쓴다든지 또 좀 더 목적에 맞게 쓰는 것 뿐이지 항산화제라는 물질 자체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항암제를 투여하거나 또한 암 투여를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갔을 때 이것이 어떠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모르니까 그냥 안 쓰자라고 하는 그러한 논문이 바로 이 논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기능의학 치료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안 쓰는 건 당연하지만 저희 같은 기능의학 하는 의사들이나 그리고 이런 항산화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그러한 의사들은 이 항산화제를 투여하거나 그거를 먹는 거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심지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논문을 보면요, 결론은 뭐냐면요, 사람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하다, 아직 연구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하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일단 항산화제를 먹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오히려 되게 빈약하고 오히려 항산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더 퇴적시킬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면 안 쓰는 거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항암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아주 침습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그러한 어떤 약들, 부작용이 현저히 많을 것 같은 그런 약들, 그런 약들을 쓸 때는 당연히 잘 모르면 쓰지 말아야죠. 그리고 충분히 검증되고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항암제의 부작용보다 항산화제의 부작용은 훨씬 더 덜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항산화제를 쓰는 이러한 항암제를 맞고 또 항암제를 맞지 않는 환자분들도 이러한 항산화제를 쓰는 거에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 된다. 이 항산화제의 기능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것을 쓰기가 되게 좀 껄끄럽기도 하고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기능의학 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 많이 경험이 있는 임상 경험이 있는 이러한 어떤 의사들의 처방하에서 이런 항산화제를 잘 쓰게 되면요 훨씬 더 항암 치료도 잘 치료가 되게 되고 암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지금 세 번째 논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세 번째 논문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러한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항산화제와 이런 음식들 생활 양식의 변화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러한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그러한 여러 가지 음식이나 항산화제 사용들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다 무시되어져 왔다. 그래서 일반적인 암 치료가 그래서 이 효율성을 떨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임상종양 암 치료하시는 이러한 학자들이 이러한 화학적 치료와 함께 이러한 고용량 항산화제를 사용하는 데 주저하는 그런 주된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항암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프리라디칼, 그러니까 산화 스트레스죠. 그 프리라디칼로부터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모두 다 항산화제가 보호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논문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이러한 관점은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고 과학적인 기반이 없이 가지는 막연한 우려라는 것이 밝혀진 지가 오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논문의 내용은 암 치료를 하시는 항암제를 쓰시는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이러한 화학적 치료를 할 때 거기서 아주 강력한 프리라디칼, 산화 스트레스가 나와서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공격을 해가지고 죽이거든요. 항산화제를 투여를 하면 그렇게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를 항산화제가 상쇄시키기 때문에 암세포가 죽는 것이 덜 죽는 것이 아니냐. 항산화제가 정상세포도 보호하지만 암세포도 보호하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단순한 생각을 하면 그러네. 산화 스트레스를 확 줘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항산화제를 먹으면 그 프리라디칼을 나오는 그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정상세포도 보호하지만 암세포도 보호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안 죽는 거 아니야? 항암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근데 이 논리가 맞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먹고 있는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거기에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먹어야 된다라는 이상한 결론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암제 치료를 할 때 항암 약을 투여할 때 우리가 병원에서 어떤 말씀 많이 들으시나요? 잘 먹고 잘 쉬고 면역 기능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아마 들으실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할 때요 그 항암 치료가 잘 된다라는 대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항암제를 넣어서
그 항암제가 암세포를 프리라디칼로 인해서 암세포를 이제 직접적으로 죽이는데요. 그럴 때 이 항암제가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정상세포도 당연히 죽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항암제의 어떤 연구의 포커스 뭐냐면요. 우리가 그 표적 항암제, 타겟셀이라고 그러죠. 그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딱 잡아가지고 거기에만 딱 암세포를 죽이는 프리라디칼을 딱 쏘는 그런 항암제를 개발하는 게 핫 이슈입니다. 계속 그런 것들이 개발하고 있어서 DNA를 이용하네, 뭐를 이용하네,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항체를 이용하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그 암세포만 딱 잡아가지고 딱 프리라디칼을 쏴가지고 그 죽이는 것이 지금 연구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잘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항암제들이 그러한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여러 가지 항암치료를 할 때 면역력도 떨어지고 막 너무 막 머리도 빠지고 막 식욕도 떨어지고 체중도 감소하고 막 면역 기능 떨어지고 NK세포 활성도 막 떨어지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항암제가 잘 듣고 암세포를 잘 죽이고 이것이 내 몸에서 해롭게 되지 않고 이롭게 작용을 한다라는 그 대전제는 뭐냐면 이렇게 항암제를 넣어서 암세포도 죽이고 정상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는 제대로 잘 회복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 항암제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론은 뭐냐면 항암제를 쓸 때 암세포도 죽이고 정상세포를 죽이는데 암세포는 그냥 죽이고 정상세포는요 우리 몸에 호메오스타시스라는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화학적인 항암제로 손상을 받았을 때 우리 몸이 그 DNA 손상을 스스로 복구해주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이루어서 정상적인 세포가 손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상세포가 잘 회복이 된다라는 전제로 항암제를 쓰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상적인 세포가 잘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잘 먹어라, 잘 쉬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이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가 손상됐을 때 회복이 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항산화 물질인데 그러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들을 잘 먹으라고 하면서 왜 항산화제를 투여하는 거는 암세포를 보호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 이 논문에서 말한 것처럼 막연하게 항산화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 잘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자율신경으로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이 우리 몸을 잘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좋다. 면역 기능이 좋은 분들이 항암제 치료를 해도 그 항암제가 잘 듣고 그리고 면역 기능이 좋은 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암이 잘 안 걸리고 그리고 암을 잘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면역 기능이 좋고 면역 기능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면역 반응이 좋다라는 되게 잘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작은 자극에도 너무 많은 면역 반응이 되면요. 그것도 역시나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면역 반응이 생길 때 생기고 안 생길 때 안 생기는 그 항상성이라고 하는 그 균형을 잘 유지해서 반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항산화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면역력의 항상성이 깨진 분들이 바로 암 환자분들이고 항암제를 투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정상세포의 회복과 좀 더 나은 암세포의 사멸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많은 고용량의 항산화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는 막연하게 우리가 암세포의 도움이 되고 암세포를 죽이는 데 도움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막연한 생각이고 우리 몸에 정상적인 세포가 잘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몸이 오히려 더 암세포가 잘 안 살 수 있는 잘 못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때는 이렇게 항산화제의 투여가 필요하고 특히 이렇게 암이라든지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더 많은 항산화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논문들도 사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러한 항산화제에 대한 암치료 논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암치료에 대한 포커스가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러한 항암제 치료들 화학적 치료에 포커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많이들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능의학하는 의사들은 우리 몸에 왜 항산화제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항산화가 잘 되는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없는 환경이 왜 암 환자분들에게 필요한지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치료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암 환자분들도 항산화제를 충분히 잘 복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항암제와 같이 투여했을 경우에 항암제가 효과가 떨어지느냐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요 강력한 화학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를 암세포에게 그냥 딱 투여하는 겁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단기적으로는요 그 산화 스트레스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단기적인 문제고 그러고 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몸이 회복이 되려면 또 고농도의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항암제를 넣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게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암세포가 잘 못 살 수 있는 항산화 기능이 되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어떻게 제가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위벽을 아무리 보호해가지고 막 정말 위벽을 엄청 보호하는 약도 먹고 보호해가지고 위벽을 엄청나게 보호했어도 양잿물을 먹으면 위벽이 다 헐고 그죠? 위벽이 다 망가집니다. 내가 위벽을 아무리 많이 보호해도 양잿물을 요만큼만 먹어도 위벽이 다 헐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화학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강력한 화학물질이 들어가면요 그 어떤 화학물질로 인한 어떤 목적하는 손상들은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적 항암치료를 하게 되면요 그 암세포가 그 화학적 항암에 아주 강력한 프리라디칼이 나와가지고 그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그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렇게 딱 죽이고 나서 그 항암제로 인해서 지금 다른 것들도 망가져 있는 여러 가지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망가진 것들은 그냥 방치를 해버리면 나중에는 항암제 치료도 안 듣고 회복도 안 되고 나중에는 암세포가 너무 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나중에는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프리라디칼로 인해서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로 암세포를 죽이는 화학적 항암치료를 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이 암세포가 살 수 없게끔 강력한 항산화의 환경들을 만들어줘야만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염증들 그 염증이 축적돼가지고 생기는 어떤 암세포가 잘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론 말씀을 드리면 암 환자분들 또 화학적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이든 아니든 간에 암 투병하시는 분들은요 꼭 항산화 물질의 투여가 필요하다 이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면 이러한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가 이런 암 대사를 어떻게 억제하고 이러한 암을 자라는 환경들을 어떻게 억제하고 막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